자, 2018년도 7월 29일입니다. 자, 오늘은 7월 27일 날 야간장의 해외 선물을 처음 이제 모의 투자를 일주일 정도 했고요. 실전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해서 저희 카페에 이끼도 산다님. 자, 이끼도 산다. 닉네임 참 이쁘죠. 살아가는 지금 현그 젊은 세대들의 그 생활이나 아니면은 사회 인식, 개인적인 관념, 자 이런 게 닉네임에 녹아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제가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뭐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제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해외 선물 옵션 방송을 하게 됐는가? 자, 이 수익률은요, 100만 원 갖고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100만 원으로 초단타를 치는 거죠. 주식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이 들어와서 100만 원 갖고 초단타를 쳐서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을 수익률로 이렇게 지금 올려놓은 거고요. 자, 이것은 주식을 이제 중장기로 끌고 가는 수익률입니다. 자, 이렇게 금융 지식에 대해서 해박한 제가 뭐가 아쉬워서 해외 선물 방송을 하게 됐는가?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이 카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돈을 벌어줄 테니 너희들은 나 아쉬운 점을 좀 가려운 데를 좀 긁어줬으면 좋겠다. 나로 인해서 돈을 벌고 그 대신 성공한 인생 이야기를 포스트로 글을 써주고 하루에 포스트 3개만 써주면 내가 아는 금융 지식으로 너희들 돈을 벌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된지 지금 3주가 지났습니다. 자, 이 카페, 이 판다몰 카페, 이끼도 산다님은 네이버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의 회원입니다. 회원인데 모의 투자를 7월 17일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모의 투자를 약한 일주일 정도 경험을 했고요. 자,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수익률입니다. 자, 이렇게 모의 투자를 시작을 해서 이제 일주일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실전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자, 수익률을 매일매일 올려야 하는데 회사가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라서 업무도 바쁘고 그래서 이제 빨리 올리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초반 모의 투자는 2주일 정도로 했고요. 금주부터는 저도 실전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하루에 10만 원만 번다는 마음으로 다짐하며 실전에 임해서 수익을 37만 원, 7월 23일 날 37만 원의 수익을 냈고요. 7월 24일 날 12만 원, 그 다음에 7월 25일 날 22만 원, 7월 26일 날 매일 수익이 났네요. 11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장중에 방송을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선물 옵션 시장에서 큰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인터넷이나 뭐 저기 아프리카 TV 들어가시면은 정말로 선물 옵션 방송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죠.
뭐 그분들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선물 시장이 상방이냐 하방이냐 둘중 안에 하나인데, 왜 시장에서 전문가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깡통을 차고 이 시장을 떠나지 못하면서 기웃거리는가? 자, 99%가 해외 선물, 국내 선물 투자를 해서 99%가 망하는 게, 이거는 뭐 통계가 나와 있는 겁니다. 누적 수익이 꾸준하게 1년 내내, 아니면 한달 내내, 꾸준하게 나오는 사람은 1%도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방송을 시작한, 붉은 태양이 시작한 해외 선물 1만 원 리딩입니다. 제가 왜 1만 원에 하루 리딩비를 받고 8시간을 식업으로 계산하면 1250원이거든요. 자, 1250원의 식업을 받고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이 주인이다.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세상, 너도나도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제 마지막 여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기도 산다님, 지금 저희 카페에 해외 선물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마이 미니 카페라는 이 특성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내가 글 하나 쓰는 거에 대해서 돈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죠. 자, 유튜브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광고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광고로 클릭해가지고 수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 클릭당 비용이 1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카페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글 써서 클릭이 숫자 클릭 하나당 제가 2원씩 KSPay 이거 현금입니다. 현금을 제가 지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누적페이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카페에 지금 현재 회원님들 해외 선물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 회원님들이 전부 다 초보자입니다. 경험자는 지금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쾌감님이 그저께 대박이 터졌는데요. 뭐 잠시 후에 쾌감님 수익률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누적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530만 원까지 제가 동영상으로 녹음을 했는데 초보자입니다. 그리고 초보자에다가 직장 생활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해외 선물방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단지 주식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랑 인연이 돼서 대박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해외 선물에서 번 수익금 갖고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버는 수익금을 이제 별도의 계좌로 만들어서 이제 주식을 장기 투자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해외 선물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해외 선물은 난생 처음, 태어나서 처음 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해외 선물을 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이 지식을 여러분들은 올바른 사람한테 전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드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린 신규 회원님 수익률은 바로 81만 원의 실전 수익을 내고 계신 이끼님입니다. 이끼님도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됐고요.
초반에 모의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직장인이고 직장 끝나면 전업대 들어와서 놀러 다니지 말고 쓸데없이 호프집 다니면서 희희닥거리지 말고 저녁 시간에 들어와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여러분들 평생 직장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언제든지 영원한 직장이 아닙니다. 저녁 시간에 요새 주 52시간 근무인데 이게 정착화되면 6시, 7시에 얼마든지 집에 도착해서 이렇게 매일 들어와서 37만 원, 20만 원씩만 번다라고 해도 월급에, 내 월급에 따따블을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곳 시장에 들어와서 30만 원을 먹겠다, 100만 원을 먹겠다, 1000만 원을 먹겠다 들어오는 사람은 99% 망할 것이요. 하루에 10만 원만 먹겠다라는 이런 탐욕이 없는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백전백승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선물 옵션이 굉장히 무서운 줄 다들 알고 있었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제 하나 둘씩 해외 선물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큰돈을 날릴 수 있는 다들 망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처음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런 꿈의 수익이 나오는가? 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정말로 실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에서 망했다면 첫 번째 전문가를 잘못 만나신 것이고 두 번째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고 전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망하다가 보니까 빨리 회복을 하기 위해서 탐욕을 부려서 반대매매로 여러분들 전 재산이 다 날아간 거. 이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해법만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고 저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주 52시간 근무하면서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이런 지식, 이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서 미래가 보이면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꿈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싶으신 분, 이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직접 연락을 주지 마시고 문자로 간단하게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네이버 쪽지로 저랑 인연을 맺고자 하는 그 이유, 상세하게 네이버 쪽지로 보내주신 분은 제가 선별해서 진정성이 있다 판단이 드는 분들은 저랑 인연을 맺도록 제가 선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